김포공항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김포공항의 통폐합 문제가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당분간 이게 기능을 유지했습니다. 그러나 이 주변 강서 양천 지역, 계양 지역의 소음 피해, 고도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인천공항이 또 그런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는 조건에 있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관제가 겹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관제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. 그래서 지금 수원 공군공항을 화성으로 옮기냐마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수원 군공항이 이전되면 그 이전되는 곳에 경기 남부 민간공항이 결합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청주공항이 이제 KTX로 연결돼서 1시간대 거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 쪽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워크힐 동쪽은 원주공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수도권 주위에 원주공항, 청주공항, 경기 남부국제공항, 인천공항으로 기능이 좀 분산될 수가 있고요. 여기 우리 김포공항 이용하는 대부분 국내선이 제주도 가는 것이 거의 70% 이상입니다. 그래서 제주도는 KTX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게 되면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. 비행기가 CO2 이 발생이 철도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 정도 많이 CO2를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2시간 반 이내 거리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기차로만 다니게 하는 그런 법안까지 프랑스에는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 논리를 적용하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1시간 이내에 거리기 때문에 사실 철도를 이용하는 게 기후변화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해저터널을 전남, 해남을 통해서 제주도로 연결해 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. 지상 고속전철이 탄소 배출도 적고 싸고 빠르고 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됐기 때문에 김포공항은 기능을 분산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인천공항에 통합하되 김포공항은 이전을 해서 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인천 계양, 경기도 김포, 서울의 강서 이세 기초 지방정부 일원을 새롭게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.